다친구한 0,1에서 0 이상 1 이하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연속이고 증가함수래요.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f는 항상 얘보다는 같거나 작다. 얘를 증명하래. 일단은 그림 그려보면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볼게요. 0 넣는 게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. 그럼 얘는 증가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. 0과 1 사이에서 증가하래.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x래요. 그럼 fx는 요거지. 이 값은 f1 빼기 f0. 좀 느낌이 안 좋네. fx. 자, 이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fx가, 근데 여기서 함수 값이고 적분이니까 뭐야, 넓이로 표현되잖아. 여기서 fx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? 요 넓이 밑변 곱하기 fx잖아, x일 때. 자, 이 넓이보다가 f1 빼기 f0. f1 빼기 f0이니까 f1 빼기 f0은 f1 빼기 f0. 요 사각형 넓이에다가 0과 1 사이에서의 적분이니까 좀 다르게 하면은 또 어디 갔냐? 그냥 자 다시 요 넓이요. 에다가 0과 1 사이 적분한 넓이의 합보다가는 여기 있는 노란 거의 넓이가 더 작더라. 이 넓이가 더 작다고요. 자, 됐나? 이 넓이가 항상 어떤 거? 이 넓이 더하기, 색깔 좀 다르게 하면 이 넓이의 합보다는 요 넓이의 합보다는 작다. 얘를 증명하시오라는 문제예요. 자, 일단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거야. 그리고 여기서는 이 그림에 F0이 양수일 때죠. 얘 밑에 있어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넓이로 표현하면 조금 애매해지긴 해. 일단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다고. 자,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? 적분을 좀 한다는 말은 뭐다? 부등식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. 자, 일단 x가 0 이상 1보다 작을 때는 fx란 놈은 부등식으로 f0보다는 크고 f1보다는 작아요. 얘는 뭔데? 뭐예요? 얘? 부등 이거 뭐지? 증가함수니까 그래요. 그 다음은 얘를 또 적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얘를 0에서 1까지 적분하니까 얘는 적분하면 부등호 안 바뀌잖아요. 왜? 0에서 1이면. 자, 그럼 0에서 1까지 fx를 적분하면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f1을 적분한 거고 얘는 0에서 1까지 f0를 적분한 거고. 자, 그러면 얘는 얼마냐? f0예요. f0 x 1로 0로 빼니까 얘가 f1이라고 적분한 요 상태야. 그럼 이 부등식 둘 갖고서 만들어야 되니까 fx가 있고 커야 되니까 뭐라? 요 부등식에서 두 개를 뺄까요? 그냥 빼면은 fx 빼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적분한 것은 큰 놈은 뭐다? 큰 놈에서 제일 작은 놈을 뺀 거잖아. 그래서 f1 빼기 f0고 제일 작은 것은 뭐다?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를 뺀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음수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지. 그러면 이 부등식을 잘 보시면 이 부등식 얘하고 같은 거 아니야? 맞죠?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잖아. f1 빼기 f0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.
아셨죠? 이렇게 증명하는 거다.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림을 그렸을 때이 함수값에 x는 했으니까 이걸 밑변을 1로 두고 하면 요 노란 거의 넓이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뭐라? 여기 적분한 넓이에다가 f1 빼기 f0가 요 빨간 넓이의 합보다는 작아요. 직관적으로 이해했지만 이건 뭐야? 수식으로 표현을 해서 증명해야지. 그래서 요거 증명했습니다.